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IT 앱 인벤터 2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블루투스 텀, 즉 BT 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부터 가져온 아이콘들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 바탕화면에 아이콘스라는 폴더 밑에 이와 같이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9개의 아이콘들을 PNG 파일 형태로 준비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잠시 닫아놓고요. MIT 앱 인벤터 2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웹 브라우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구글의 크롬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MIT 앱 인벤터 2, 즉 AI2의 웹사이트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때 구글 서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MIT 앱 인벤터 2를 같이 탐색하면 맨 첫 번째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잠시 후에 이제 계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묻게 되고요. 입력한 후에 다음을 누르면 앱 인벤터 2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서베이를 요청하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를 누르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요. 프로젝트 네임을 BT 텀이라고 이와 같이 넣겠습니다. 오케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때 환경이 셋업된 다음에 이와 같은 화면이 처음에 뜨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뉴들이 사방에 나타나서 좀 당황스러울 텐데, 여기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거나 프로젝트에 저장하거나 딜리트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앱이 개발된 다음에 그것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커넥트입니다. 보통 AI 컴패니언을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빌드를 사용하면 이것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APK 형태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PC에서 직접 받든가 혹은 무선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든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밖에 헬프 기능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가면은 역시 현재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갤러리로 들어가면 그 전에 AI2로 개발했던 여러 가지 앱들을 이와 같이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하거나 혹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발된 앱이 있으면 이와 같이 갤러리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참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튜토리얼스도 있고요. 피처, 가장 다운로드가 많이 된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서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앱 인벤터 2를 배우고자 할 때는 이 가이드 메뉴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가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 창에서 초심자부터 쭉 내려가면 어드밴스드까지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포인터를 쫓아가서 참조하면 원하는 기능들의 사용법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정보는 여러분이 개발한 앱을 여러분 전화기에 어떻게 다운로드해서 쓰든가 혹은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하든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옵션 1을 사용해서 개발한 앱을 테스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서 이 세 번째 정보는 여러분이 처음 AI2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것을 익힐 수 있는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잘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튜토리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튜토리얼 2부터는 이와 같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로 배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튜토리얼을 들어가 볼까요? 이와 같이 앱 인벤터 2의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지시 내용을 왼쪽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앱 인벤터 2를 사용해서 앱을 따라하기로 개발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과정 뒷부분을 듣기 전에 이 튜토리얼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따라하기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이미 다 했으니까요. 이것을 빠져나오겠습니다. 이제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딜리트 시키고 빠져나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생성시켰던 BT 텀만 남게 되겠죠. 다시 들어가 보죠.
그럼 아까로 되돌아왔죠. 자, 가이드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팰릿을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여기 상단에 있는 잉글리시에서 다른 언어, 즉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와같이 선택하시면 다시 빠져나왔다가 아까 삭제했던 내용이 다시 나타나는군요. 다시 삭제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시 BT텀으로 들어가면 이같이 한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팰리티의 첫 번째 항목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 앱의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위젯들을 선택해서 추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튼, 체크 상자. 이 내용들이 뭔지 잘 모르면 여기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이와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크 상자, 날짜 선택, 이미지, 레이블, 목록 선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 선택과 웹뷰어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아웃인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위젯들을 담을 수 있는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평으로 배치한다거나 혹은 수직으로 배치한다거나 스크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인데 여러 가지 미디어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코더나 카메라나 음성인식, 음성변환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들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나 그리고 그런 것들의 사용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앱에 지도를 표시해서 위치 등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불러다 쓸 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합니다. 여기 맵을 위치시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도형들을 끼워넣어서 위치나 경로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스마트폰에 또는 스마트패드에 들어가 있는 센서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위치 센서나 가속도 센서, 바코드 스캐너, 시계도 센서에 들어가 있군요.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밖에 연락처 전화, 이메일, 전화, 전화번호부 뭐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에서 액세스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에 따라서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파일 형태나 또는 TinyDB나 TinyWebDB 같은 DB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웹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레고하고 마인드스톰스는 특별히 교육용 키트를 사용할 때 연결시키는 위젯들이고요. 실험적 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뷰어에 나타난 것이 팔레트에 있는 내용들을 옮겨서 원하는 웹 형태를 만들 때 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창이고 여기 컴포넌트는 이 뷰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위젯들의 구성을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각각에 대한 속성을 이 마지막 창에 보여줍니다. 즉 컴포넌트에서 해당되는 위젯을 선택하면 그것의 속성이 이 마지막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앱의 첫 화면인 스크린 1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크린 1에 원하는 위젯들을 추가하거나 또는 또 다른 스크린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이번 강의에는 MIT App Inventor 2를 소개했습니다. 소개 과정에서 가이드 메뉴로 들어가면 튜토리얼이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튜토리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하기로 공부를 해서 이어지는 강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어지는 강의들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따라오기 어렵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BT텀의 가장 기본적인 채팅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